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장입니다. 오늘 이제 좀 새로운 걸 잡으러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대학 수업 끝나고 그리고 내일도 공강이라서 1박 2일 강원도로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이제 좀 쉽게 볼 수 있는 어쨌든 볼 수 있는 생물을 잡으러 가는데요. 이게 좀 사실 잡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낚시를 통해서 잡아야 되는데 한번 최대한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고, 이제 지금 학교부터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와 같이 가는데, 친구 오면 바로 준비해서 캠핑 사이트 가서 텐트 치고 밥 먹고, 그리고 오늘 좀 거기 주변도 살펴보고 그리고 잔 다음에 내일 아침에 바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 계곡과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텐트 지금 다 펴놓고, 여기 바로 앞이 이제 계곡이거든요. 지금 안 보이는데 이쪽 앞에가 다 물입니다. 이따가 밥 먹고 좀 보여드릴 건데, 이따 이것도 한번 기회되면 좀 넣어보고, 이제 여기 보이는 좀 간단하게 사온 것들 한번 먹고, 또 오늘 준비 푹 자고 내일 아침 새벽부터 일찍부터 한번 물고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 먹고 여기 다시 이쪽에 왔습니다. 내가 아까 어디다 놨었지? 여기 이쪽이었나? 과연 뭐가 들어왔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뭐 없으면 내일 아침까지 놔둘 건데 궁금하니까 조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 오, 뭐야? 뭐 물고기 많이 들어있어. 오, 뭐야? 금강모치인가? 금강모치라고? 잠시만 한번 꺼내볼게요. 자, 여기 딱 해서, 자, 여기 이렇게 잡혔거든요. 금강모치라고 하는데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자, 한번 꺼내볼게요. 오, 이게 금강모치라고 하는 건데요? 다르지, 피라미드. 오, 이쪽 금색깔 줄이 있죠. 오, 얘도 금강모치인데? 오, 여기 금강모치가 맞나 보네요. 와, 오, 처음 봤어요 저는. 일단 지금 잡힌 애들은 다 풀어주고 그럼 내일까지 한번 저거 놔둬볼게요. 지금 짧은 시간 이렇게 잡혔으니까 지금 손이 엄청 차요. 여기가 와, 진짜 손이 막 오래 못 담글 정도로 차가운데 진짜 예쁘다. 자, 그럼 저거 통발 한번 내일 해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속에도 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산천을 잡아올 건데 물이 진짜 맑아요. 안쪽이 다 보이고, 제가 오늘 있을 거는 이렇게 낚싯대인데, 이게 아마 계류용 산천어들이나 이제 쏘가리, 꺽지 이런 거 잡는 낚싯대라고 해요. 믿기는 이제 여기 보이는 바로 미노우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이제 요게 산천어하고 송어 이런 거 잡을 때 쓴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던져면 이걸 물어가지고 같이 딸려오게 되는데 한번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에메랄드빛이에요 지금. 와, 진짜 완전 쩐다. 저기 보시면 지금 작은 물고기는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산천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다른 데에선 산천어가 계속 보였고, 이제 또 개체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던져볼게요. 와, 여러분 지금 이제 드디어 잡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와, 바로 여기 산천어인가요? 네, 산천어가 나왔습니다. 와, 자, 여러분, 와, 오, 도망간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산천어인데요, 와, 색깔 진짜 예쁩니다. 색깔이 무슨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일단 산천어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옆에 무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위쪽에 되게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 뭐야 이거, 산천어가 이렇게 키우고 싶다 진짜. 아, 일단 이 친구들이 아마 금지체장이 20cm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20cm 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바늘을 빼줄 거거든요. 와, 자, 그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산천어, 야, 진짜 색깔 엄청 예쁩니다. 크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큼직하다고 해야 되나? 두툼하고요. 일단 이 친구는 일단은 저희가 더 낚시를 해야 되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놔주도록 할게요. 가라. 어? 뭐야? 뒤로 빠지네? 여러분 이제 촬영 끝내고 도저히 더 이제 산처럼 안 잡혀가지고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발 한번 걷어볼 건데요. 자, 과연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잡혔을지. 오! 우와! 야, 엄청 많다. 야, 이거 아마 다 똑같은 종류 같아요. 그때 어제 잡았던 그 종류 같습니다. 와, 진짜 많다. 여러분 여기 안에 보시면 진짜 많거든요 지금. 한번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엎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와, 여기 저 엄청 많다. 잠시만, 손으로 딱. 여러분 요게, 이건 버들치 같고요, 요게 아마 금강모치 같습니다. 오, 아, 갔어. 하지만 여기 또 남아있죠. 요 친구가 이제 금강모치인데요, 금강모치는 이제 버들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옆쪽에 이렇게 긴 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뻐서 애완용을 기르고 싶은데 집에 데려가다 또 죽을 것 같아서 오늘 다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안에 들어있는 거 나머지 애들도 다
다 방생해 줄게요. 이제 산천어를 좀 잡으러 왔는데 아쉽게도 한 마리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개체수는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그냥 보이는 거 엄청 잘 보였는데 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맑아서. 근데 저희가 이제 루어 하는 거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마리 본 걸로 만족하고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